이재명 의원이 광주에서 이 전당대회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보도가 많고요.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진심이 뭐냐라고 연일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흥미로운 구도입니다. 이재명 의원이 어제 광주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직 이재명 의원은 공식적으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의 해석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오려고 그런다라고 분석하는 게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. 들어보시죠. 광주 전남 지역에 여러분들이 너무 대선에 애를 썼는데 결과를 보고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.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. 앞으로 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또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는 좀 더 품격 있게 그리고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. 그죠?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이 지지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SNS에서 밭갈이를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. 그제 새벽 지지자들과 SNS 소통을 했습니다. 밭갈이는 당원 가입을 좀 해달라 이거죠. 소위 개 딸들이 개혁의 딸들 그리고 양 아들 양심의 아들 맞죠? 자, 당원 가입을 호소했습니다. 우리들이 많이 속상한 것 아시고 SNS 켜신 건가 봐요 라고 하자 이재명 의원이 더 나은 세상 함께 가는 제 동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. 민주당원 가입할 때 추천인에 이재명 쓰고 입당했어 라고 하니까 이재명 의원의 애교 섞인 반응 떡국만 다 해줬대요. 떡국만 다 해줬대요. 라는 이재명 의원의 애교 섞인 반응도 화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의원님 저도 며칠 전에 밭갈았는데 잘했죠? 네, 참 잘했어요 라고 혀 짧은 이제 이 젊은 지지자들에게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혀 짧은 댓글을 이재명 의원이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SNS 한번 보실까요? 자, 이재명 의원이 뭐 SNS 활발하게 요즘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, 개딸들을 민주당의 당원으로 입당을 하는 것에 굉장한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저희 가족 전부 민주당원 방원 가입할 때 추천인에 이재명 의원 이름을 썼어요 라고 의원님 저도 며칠 전에 입당했어요 라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SNS 소통을 또 새벽에 했습니다. 그러자 이재명 의원이 조금만 더 해도 돼요 라고 조금만 더 해주세요를 이렇게 귀엽게 하면 조금만 더 해도 돼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참 잘했어요는 참 잘했어요의 애교 버전이라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. 그러자 조금만 더 해줬대요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? 당황스럽다. 해줬대요 당황. 직격. 강성 팬덤 아니라 민심에 지지하는 정치했으면 박지원. 저를 억압하면 안 된다고 메시지 낸 지 몇 시간도 안 지나 저런 SNS가. 조금만 더 해줬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당황스럽다. 저는 유튜버 범죄 사건 이후부터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있다. 손재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이재명 의원을 저격한 거죠? 약간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 기간 때 뭐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좀 가격한 욕설 부분에 대한 공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? 그 이미지를 계속 바꾸고자 좀 귀엽게 애교스럽게 친근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그래요. 왜냐면 초등학생 아들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맞춤법 저렇게 애들이 막 쓰고 막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예.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. 아니 귀엽지 않습니까? 이러면 이재명 의원이. 정치인이 귀여워도 귀여운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한테 바라보는 이미지나 예. 존경하고 싶은 뭐 그런 이미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맞춤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인터넷에서 귀엽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 같고요. 박지원 위원장이 근데 사실은 뭐 최고위원 출마라든가 당대표 출마라든가 해서 왜 자꾸 나는 안 되고 이재명은 되고 뭐 이렇게 저격하시잖아요. 예. 아까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랑 똑같습니다. 본인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지지를 얻으려면
리더십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. 가장 큰 민주당의 가장 지금 당대표로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을 저격해서 본인이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계속 인터넷상으로만 설전을 해서 언론의 주목도만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, 그러니까 소위 개딸들이라는 일부 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박 전 위원장이 과거에 뭐 어린아이랑 뽀뽀했던 게 성추행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수위로 조금 댓글들을 쓰는 모양입니다. 강경층이 박 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강도 높은 비난과 비판과 공격을 하니까 박 전 전 비대위원장이 좀 나를 지켜달라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럽다는 뜻이군요. 심지어 이사까지 갈 생각까지 한다면 10년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까 저희 아베 총리 정치 테러한 사람들 굉장히 비판했는데 말로 테러하는 것도 테러입니다.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서 누군가를 이사가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보입니다. 박원순 시장 사망 2주기에 박 전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. 우리 당은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.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. 박 전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전재수 의원님, 박 전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에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박 전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나올 수 있는 겁니까? 못 나오는 겁니까? 뭐 자격이 안 되죠. 자격이 안 돼. 입당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는데 피선거권의 최소 이제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고요.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에 우리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.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청년 정치가 혹여 좀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누구든지 이 걸리적 그림이면 전부 다 싸움하려고 그러잖아요. 이런 것이 이제 청년 정치의 미래를 오히려 또 좀 부정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듭니다. 조금 더 좀 더 듣고 좀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국민들께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전재수 의원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자,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